에디님 뭐예요? 아 작업하잖아요. 멀티태스킹 몰라요? 역시 바쁘신 에디님. 근데 뭐 하세요? 엘라 짱한테 댓글 달아야지. 어? 에디님도 엘라 좋아하세요? 아이 엘라 씨 아이돌이지. 나도 달아야지. 안녕하세요 여러분, QM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웃는 얼굴, 바로 그 LG에서 모니터 하나를 보내왔는데 바로 LG전자 울트라와이드 34WP85C죠. 그래서 오늘은 21대 9의 꽃 멀티태스킹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저와 21대 9 녀석의 첫 인연은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34UC98이라는 그런 녀석을 만났을 때부터인데요. 그때 제가 한창 영상 편집에 심취해 있을 때라 34인치 21대 9 그리고 UWQHD가 보여주는 이 광활한 타임라인 길이 이거 하나에 뿅 가버렸죠. 실제 같은 타임라인 길이라도 21대 9 비율의 제품은 16대 9 비율보다 약 30% 더 많은 정보량을 보여주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는 구간과 남은 구간 그리고 작업을 했던 구간 모두를 아우르면서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정보량의 차이는 이와 같은 게임에서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. 특히 FPS 게임에서는 상대를 먼저 파악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에게도 더 정확한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21대 9 비율에서 오는 특징도 있지만 이 녀석과 같이 UWQHD 해상 도를 가지면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엑셀 시트 환경에서 FHD 해상도는 가로 26행, 세로 36열, 그리고 QHD 해상도에서는 가로 35행, 세로 52열까지 보여지는 반면 UWQHD 해상도에서는 가로 47행, 세로 52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해상도뿐만 아니라 색역, 명암비 등 다양한 요건을 따져봐야 되는데요. 지금 보이는 34WP85C 제품은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는데요. 색역은 sRGB 100%, DCI-P3에서는 94.2%를 충족시켰으며 명암비 모두 1000대 1을 넘는 수치를 보여줘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특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이 광색역 기반의 OTT 서비스를 즐기기에도 큰 문제가 없는 스펙이었어요. 그렇다고 게이밍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냐?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게이밍의 핵심인 응답 속도 부분에선 매우 빠르게 상황 5.2ms가 측정되었는데요. 이 정도면 게이밍으로 사용해도 큰 손색이 없는 모습이죠. 하지만 정작 주사율은 75Hz로 아, 좀 많이 아쉬워요. 물론 이 제품 타겟층이 게이머보다는 다목적, 작업용에 맞춰져 있지만 작업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게임은 하긴 하거든요. 아니 난 처음에 가격이 85만원 정도 나오길래 나노 IPS나 144Hz 그거 정도는 들어간 줄 알았어. 아니 지금 모니터가 장난 아니야? 올림픽이야 뭐야. 사실 이런 스펙적 아쉬움은 사용하는 사용자마다 조금은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요. 하지만 21대 9여서 가지는 태생적 아쉬움은 이건 솔직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. 그게 뭐냐고요? 바로 이렇게 16대 9 비율 콘텐츠를 즐길 때죠. 21대 9 모니터에 16대 9 콘텐츠를 즐기다 보면 필연적으로 좌우에 여백이 남기 마련인데요.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능 영상이나 고전 게임을 주로 즐기는 사용자들에게 이 21대 9 모니터 하나만 쓴다? 아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. 물론 일부 사용자들은 남는 공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띄워서 멀티태스킹적 부분을 강화하기도 합니다. 바로 이 부분이 21대 9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이에요. 작업을 하면서 영상이나 웹서핑을 볼 수도 있고 혹은 PVP 기능을 활용해 두 기기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거나 직장 동료 혹은 친구와 같이 게임을 즐길 수도 있죠. 하지만 둘 혹은 그 이상의 인원과 즐기는데 지금과 같이 조금 휘어져 있는 커브드라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. 에이 괜찮아, 어차피 솔로야. 저기 QM 타로는 어때? 남자도 괜찮다. 개인적으로 이 PVP 기능을 애용하는 사용자로서 LG한테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이 PVP 비율 자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두 가지 다른 환경이라도 좁아도 되는 환경과 좀 더 넓어야 되는 환경이 따로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1대 말고 16대 9, 그 옆에는 5대 9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. 아니 광고에는 맨날 PVP 넣는데 몇 년째 똑같아. 5년 전에도 이 기능이. 아 이참에 아 이거 말해야겠어. KVM 왜 안 넣는 거야? 어? 이렇게 하나의 마우스로 탁탁 이게 어려워? 그거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던데? 아이 믿고 있었다고. LG전자 소프트웨어인 듀얼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키보드 마우스 하나로 두 개의 PC를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두 기기 모두 같은 인터넷 환경에 있어야 하지만요.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KVM 기능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된 거라면 이 녀석은 소프트웨어적 스위치라 말할 수 있죠. 야 LG 니네만 쓰지 말고 딴 데도 주면 어때? 저기 서초에 있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회사. 이런 부분 외에도 다른 모니터 제조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후면에 있는 USB-C 포트죠. 34WP85C 제품 후면을 보면은 한 개의 USB-C 포트가 있는데요. 화면에 출력해줄 뿐만 아니라 최대 96W의 고속 충전까지 지원합니다. 덕분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모두 선 하나로 이어질 수 있죠. 야
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. 물론 이 USB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무용이나 다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에게 이 USB 시프트는 나름 유용한 구석이 많거든요. 그런데 이 USB 시프트가 들어가서 그런가 가격이 849,000원? 야, 내가 5년 전에 34UC98 살 때도 한 80 얼마 줬던 것 같은데 둘이 스펙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? 근데 왜 가격은 왜 이렇게 똑같아? 1060이야? 그래픽카드냐고. 정리를 해보자면 이 녀석은 현재 21대 9 모니터의 약간 정석 같은 그런 녀석이에요. 물론 짜잘하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보이긴 했지만요. 하지만 UWQHD의 34인치라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크기, 그리고 준수한 IPS 디스플레이와 USB C 포트까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매력,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이 녀석 누구에게 적합하고 누구에게 부적합한지 한번 가려볼까요? QMAD가 생각하는 이 제품을 구매해도 괜찮은 사용자 탑3, 21대 9, 그리고 UWQHD를 활용해 효율적인 업무나 콘텐츠 소비를 원하는 사용자들, 두 가지 기기를 동시에 출력하는 이 PVP 기능, 이걸 자주 활용하는 사용자들,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를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 사용자들, 이런 분들에게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어쩌면 이미 장바구니에 넣었을 수도 있겠어요. 하지만 반대로 이 제품을 구매하면 아, 조금은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사용자들도 있거든요. QMAD가 생각하는 이 제품을 구매하면 후회할 것 같은 사용자 탑3. 요즘 시대의 모니터의 최소 주사율은 144Hz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무한도전이나 신서유기 같이 16대 9 비율 콘텐츠 소비가 아주 잦은 사용자분들, 커브드의 효용가치는 모니터보다는 영화관에서나 효용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용자분들, 이런 분들은 굳이 이 제품이 아니어도 또 다른 매력적인 제품들도 많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저는 QMAD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